음팔통인가 아니면 중화사주냐 하는 부분을 놓고 다소 좀 사주를 분석하기에 좀 힘이 든 사주입니다. 화는 정화도 양이죠, 그죠? 묘도 양이죠. 그렇지만 음양의 구분에서는 조금 금수는 금과 수는 대단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음양의 구비에서는 음의 기운이 훨씬 강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서고 활동하기보다는 자기 실리를 추구하고 또 주어진 일에 재능을 다 발휘하거나 역할을 다 한다. 차분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겠죠. 그죠? 막 나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오행은 안 보자고. 오행을 보니까 목, 화, 토, 금, 수 다 갖췄어요. 그런데 또 이 사주가 가만 보면은 참 이게 어렴풋이 여기 금 다음에 뭐죠? 유금 다음에 유, 술, 그죠? 해, 자, 축, 인이죠, 그죠? 이 사주가 그렇게 다 흘러갔어요. 이런 사주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판단해보죠. 일간의 강약. 일간의 강약을 살펴볼 때는, 어휴, 이 신금이 천간에 세 개나 떴어요. 일간의 강약으로 보니까, 근데 이것도 연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일지에 축토 인성을 깔았습니다. 대단히 차가운 기운이고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대단히 머리가 좋다. 이게 약한 사주는 아니다. 근데 강하냐? 강하지는 또 않아요. 그죠? 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신금이 세 개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냥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약하지 않은 사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말한다면은 덕령은 못했지만 일지 덕지를 하고 연지에 덕세를 했다. 천간에 시간과 월간에 또 비견을 가지고 있다.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그러면 음팔통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화나 너는 근본이 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조금 사주만 볼 때는 음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팔통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를 살펴서 양팔통도 있습니다. 양으로 다 되어 있으면 양팔통인데 임수는 근본이 음이잖아요. 경금도 근본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음양을 살펴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잘 이루어진 사실 중화사주입니다. 중화사주를 중화된 것을 중간으로 화했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이 배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중화 화목해졌다 서로 둥글둥글해졌다 중화로 살펴주면 되겠죠. 근데 굳이 중화라고 한다는데 중화는 약간 조금 약하거나 조금 강할 수도 있겠죠. 굳이 일간의 강약으로 친다면 중화라고도 표현하지만 편강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편 왕성할 자를 편강이라는데. 뭐 흔히 말하는 신강 정도로 약간 강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추진력이 대단히 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조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조후는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해월에 태어나면 그래도 좀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조금 뭐 그렇게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창기운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그걸 한다면 화가 와주면 좋겠다. 화가 좀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근데 보니까 화가 이쪽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이렇게 화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금의 특성. 우리가 신금은 적천수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써요. 신금은 신금의 특성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게 있어요. 신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금의 특성에서나. 신금은 기본적으로 청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겠습니까? 맑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드러운 면도 있잖아요. 아주 연한 면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그 하는 게 신금은 의외로 이 온화한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년청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뭐 그냥 이거는 이 이제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금은 의외로 완전한 음의 기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음이 소위 음양으로 치면 음의 기운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아주 냉혹하다기보다는 총명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의미를 지니면서 그래서 이게 거꾸로 신금은 따뜻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신금에 정화까지 있으니까 따뜻한 면도 갖췄죠. 그죠? 그 온, 연, 이거는 뭐냐면 연하다, 차가 이렇게 하품하면은 퍼졌잖아요. 좀 부드럽기도 하고 연하다는. 근데 따뜻하면서도 유연하고 부러운 면도 있다. 그런데 요 신금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금수, 쌍청. 그런 요인데 금이 있는데 금수됐죠. 그죠? 이게 사주가 얼핏 보면 참 야, 이거 특이하다. 좀 사실 이런 사주는 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오다 보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금수가 청하다는 게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금이 이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수가 쌍청이다. 이게 뭐 약자로 써버릴게요. 청하다. 금수 쌍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이 물에 잘 씻혀져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빛이 난다. 맑다. 또 금은 오히려 은금이기 때문에 신금이잖아요. 은금이잖아요. 경금이면 좀 달라지겠죠. 경금이면 속살지기라 이렇게 하지만 온연청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따뜻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연하다. 그 다음에 맑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빛이 난다. 맑을 윤이라고도 하고 습기 있는 윤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하나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이런 사주에서는 흔히 우리가 뭐라 하냐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조금 가면서 조금 깊이를 더해 가보자. 이제 하나하나 하는 데서. 금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조후를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열이 많으면 열이 많으면은 아 이거 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조후 얘기한 거예요. 열이 많으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신금에 일간 신금에 대한 특성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열적 힘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이 난다는 거 뜨거운 거죠, 그죠? 여기 산화 오나 미가 있으면은 무엇을 한다? 음이 뭐잖아요. 음이는 뭐예요? 사오가 있으면은 소위 열이 많을 때는 거꾸로 금이니까 그죠? 토가 있어야 돼요. 토. 금이 열기가 많다. 사하, 오하 막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은 화의 기운을 빼주는 게 뭐죠? 토잖아요. 화생토. 이걸 억지로 극한으로 하면은 화의 기운이 폭발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화가 많을 때, 열이 많을 때잖아요. 그죠? 열이 많으면은 열 기운을 억지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라. 제압하면은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설해줘라 하는 의미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의 기운이 강하면은 토의 기운으로 빼준다. 토의 기운으로 빼는데 어떤 토로 빠지는 게 좋다? 천간에서는 기토나.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천간으로 기토가 와주면 좋겠다. 지지로는 축토 같은 게 오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사주처럼 차갑다. 한 이거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면은 뭘 한다? 뭘 좋아한다? 차가우면 뭐가 필요하겠죠?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뭐라고 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정화를 표현한다. 천간에 이렇게 하나만 와주면 이 기운은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구로 정화가 와준 거예요. 차가운 것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냐? 정화를 한다. 병화가 오면 무엇을 하느냐? 병화는 좀 기피한다고 했어요.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신 합을 하면 수가 돼가지고 거꾸로 이 금의 힘을 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화가 화의 작용을 못 해주잖아요. 이 차가운 한기를 화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병화가 오면은 신금을 합해가지고 정화를 꺼버려요. 꺼버려. 그래서 이 신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간을 다 분석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일간의 강약조 강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이 적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이제 일간의 우리 성정이나 행동 방식을 보자. 근본이 뭐죠? 푸근하고 따뜻하죠. 부드럽죠. 사고, 생각이나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이상,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신금이 뭐죠? 예리하고 날카로우면서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뭔가 맑고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다른 것은 빛난다는 것은 총명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총명하고 빛나는데 일지 상관을 드리고 있으니 밖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드러나겠습니까? 활발하게 드러나면서 해수, 해수는 뭐라고 하죠? 아까 목을 분석하듯이 해수는 물이다. 물, 바다, 강, 어? 흘러간다. 물은 넘어가기도 하고 지하로 빠지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유연성,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상으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듯이 그러면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금의 특성 뭐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결실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예리한데 총명하고 날카로운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혜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사람이다. 답 다 나왔지, 그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어요? 해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젊었어요. 언제 그러면 해외로 나가느냐? 언제 해외를 나가느냐 할 때, 이제 이럴 때 운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이 운에서 금의 시기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금의 시기 중에서도 나간다면 유의 시기겠어요? 이때. 그러면 해외 유학을 가느냐? 아니잖아요. 왜? 좌우명이는 왕지인데 내가 금이면 자기 주관 가지고 집에서 또렷하게 누구한테든지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신의 시기에 말의 기운에 해외로 나간다. 요 인신사에 하는 요 시기죠. 그죠? 35 요 시기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대운에. 물론 이것은 세운에서 또 살피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큰 틀에서 살피는 방법. 그러면은 이 사람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 등을 다 보자고. 하나도 여기서 여기 신축의 일지에 이 모친을 깔고 있다. 편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일지, 저, 월지에 지장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여기 무토가 드러나지 않고 요렇게 있어준다는 것은 모친이 이 일간에 대해서 막 간섭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은은하게 늘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밖으로 드러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기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는 또 궁으로 보면은 모친 자리잖아요. 모친 자리에 뭐 있는가?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모친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것도 해자축으로 보면 해자축 뭔가 수의 기운이 강하게 해서 이 아이가, 아, 이 일간이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힘을 줬다. 월지에 희용신이 앉아 있다. 그 다음. 시지, 자녀를 보자. 자녀에도 떤다. 이 사람은 좀 강하기 때문에 금생수, 금극목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금극목에 하는데 자녀궁에 희신이 있다. 자기에게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희신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녀덕도 있다. 부모덕, 모친, 부모자리, 부모덕도 있다. 다음 아버지는 어떠냐? 자기하고 뜻이나 의사가 비슷한 사람이다. 궁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자녀궁의 배우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음양일 때는 부친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친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재물적인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부친의 덕도 있다. 모친의 덕도 있다.
부친과 뜻이 비슷하다. 그 다음 자녀 부분에서는 여기 앞에 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시주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주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연간에 있다. 연간에 있다는 것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자녀는 뭐 한다? 스스로 돈 버는 거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정관의 마음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자녀는 정화가 오면은 신금에 자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녀들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목생활을 해준다. 목생활을 해준 다음에 자녀가 배운 게 많죠. 실제로 이 자녀가 일남이녀가 있는데 일남이녀가 다 해외에서 뭐 결혼도 하고 또 좋은 로스쿨, 법률계통에 로스쿨 나와서 그 소위 그 변호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또 결혼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은 자녀의 사주를 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자식, 또 배우자. 배우자도 뭐 있냐면 여기 자리에 앉아서 이 배우자의 특성은 배우자의 궁으로 보면 축토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토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축은 물론 당사주를 무시할 수는 없고 동물의 특성,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자는. 소다. 소는 어떻습니까? 눈이 크고 어질고 착합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사계절을 다 일을 하면서 삽니다. 늘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주에서는 축천 애기라 그러잖아요. 애기라는 건 재앙을 물고 나서 그렇게 매일 서서만 있고 뭐 앉는 것도 잠깐이죠. 그죠? 밭이나 갈고 일을 한다. 근데 이 축토 중에 실제로 있는 이 것들을 보면 개수 여리고 착하다. 소의 눈을 보면 얼마나 여리고 눈망울에 눈이 어릴 것 같고 선하게 보입니까? 여리고 착하다. 신금. 뭔가 주어진 일은 딱딱 결정을 낸다. 밭갈이를 해도 다 끝을 내준다. 그 다음에 기토. 어머니 같이 뭔가 봉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녔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 축토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면서 이 또 요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요렇게도 또 합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지장 간의 암합은 정기의 합은 보고 일지에 있는 것은 합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서로 이 자리에 있어도 모친으로 보더라도 배우자로 보더라도 아주 좋은 관계로 자기 밑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배우자도 참으로 어질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잘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성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식상과 인성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상당히 인물이 출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금생수 식상 가졌어요. 그 다음에 토생금 했습니다. 키도 한 1m 80 넘죠. 아주 장대한 기호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그 사람이 점잖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온년 청년 맑고 또 누가 봐도 빛이 날 만한 사람이고 실제로도 정화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따뜻한 면도 있고 사람이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다. 왜? 신금을 이렇게 자기 주관이나 소신, 자신감 또 어떤 추진력 이런 것이 대단히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 덕, 배우자 덕, 자녀 덕, 또 형제들도 꿋꿋하게 있는데 각각의 금생수를 하고 있죠. 그죠? 금극목 하고 있고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있어도. 그 다음에 자기는 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 흐름은 음팔통이냐 중화사주냐 할 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속단하지 마시고 중화에 가까운 사주고 대단히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끊임 없이 살아간다. 운의 흐름도 굳이 신강이라 한다면은 화도 무난하죠.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또 목이 딱 왔죠. 실제로 뭐 저 캐나다에 뭐 자녀들 집이 막 두 채 정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라기보다는 든든한 가정이 다 돼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노후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아주 효자입니다. 부모님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이런데 마지막까지
부모님이 약간 묘라서 그런지 흔히 이게 자묘나 이런 형이 오면은 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묘와 자묘 형이 되든지 할 때 이 묘가 있을 때는 이 바람이잖아요. 바람이다 보니까 중풍이 든다거나 치매 이런 것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셔도 끝까지 해외 생활을 하시다가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병간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다 하던 사업도 제끼고 다른 사람에 맡겨놓고 자녀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자신들은 들어와서 아주 부모님을 양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이분이 제가 이제 또 유출을 해놓은 게 있는데 2017년, 2015년도 부친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에 상담할 때 아직 더 오래 계신다. 걱정되지만 모시는데 몇 년은 간다. 단 2017년이 되면 제가 이거는 유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부친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시겠는가. 그걸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상담 총평은 지금 설명한 데 전부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17년이 정유년에 요 한번 보십시오. 정유년에 을사대운이죠, 그죠? 을사대운이면 뭐합니까? 사유축. 사유축, 금, 금국이죠. 금, 삼합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유년에 사, 대운의 사와, 물론 육대운은 축이 된다지만 사해 축이 되었습니다. 수생목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있잖아요. 사해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이 유년에 묘충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재성이 다 깨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해충, 묘충, 사유충 합을 하니까 이 함께 계시는 모시던 부친이 아마 이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 됐는데 실제로 이분이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유 너 말한 대로 야 그거 해서 뭐 걱정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당신이 말한 대로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아직 또 서로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사주는 2015년에 8월 달에 상담을 하면서 2017년 정도까지 2년 정도는 모시고 사셔야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4월인가요? 4월이면 사해충이 되는 그 시기일 거예요. 월로 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대운, 세운, 월운도 다 봐야 된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사주는 음팔통이 아니고 중화사주에 가깝다. 음양도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